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용접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수공구의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용접과 관련된 안전보호구 및 공구 종류를 파악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요 공구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올바른 관리 요령을 이해합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용접에 사용되는 공구를 알 수 있다. 장비 및 공구의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공구 사용 후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 수 있다. 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입니다.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착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작업 공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1. 공구 사용 시 공구의 파손을 막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공구 사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3. 사용 후 각 공구에 맞는 관리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안전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입니다. 안전화입니다. 안전화 종류는 목이 긴 것과 목이 짧은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용접회사는 목이 긴 안전화를 사용합니다. 안전화의 앞부분에는 작업 중 낙하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3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 바닥에는 뾰족한 물체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안전화를 신을 때는 바지 밑단이 신발 밖으로 나오지 않고 팔랑거리지 않도록 발목 밴드로 고정해 준 다음 안전화 안쪽으로 넣어 신어줍니다. 가죽 바지입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자는 발목까지 오는 가죽으로 된 바지를 입습니다. 가죽 바지는 불꽃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그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옷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발등까지 덮어 고정시켜줍니다. 발 커버입니다. 안전화와 작업자의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면 재질로 되어 있는 안전화의 신발끈이 타는 것을 막고 바닥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불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가죽 자켓입니다. 용접 불꽃으로부터 작업자의 상체를 보호합니다.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름에는 더위를 고려해 현장에서는 팔커버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용접 불꽃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옷 안으로 불꽃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자켓에 있는 단추를 단단히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귀마개입니다. 작업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물질로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리콘 또는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기에 잘 압축시켜 귀에 넣어주면 작업자의 귀에 딱 맞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머리 두건입니다. 몸에서 나는 땀을 흡수하는 역할과 옷 속으로 불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불꽃이 옮겨 붙으면 재빨리 벗어야 하기에 나일론보다 주로 면 재질된 두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죽 장갑입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고열,
불티, 스패터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자마다 손 크기가 다르므로 작업자의 사이즈에 맞는 장갑을 착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스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접 작업대는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 용접 흉이 발생합니다. 용접 흉은 유해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호흡기에 쌓이면 중금속 중독, 질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용접 헬멧입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 광선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기 위한 안전보호구입니다. 헬멧 안쪽에는 면유리와 필터 렌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필터 렌즈는 용접 기법에 따라 차감 정도가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글라스가 1.5에서 2 정도의 차광을 가지고 있다면 용접 필터 렌즈는 9에서 10 정도의 차광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 렌즈를 장착할 때는 외부와 맞닿는 면유리는 먼저 끼우고 필터 렌즈를 끼우고 마지막에 내부에도 면유리를 한 번 더 끼워 총 3겹으로 장착합니다. 헬멧을 착용한 후 작업자는 꼭 자신의 머리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보안경입니다. 그라인딩 작업이나 용접 이외의 작업 시 착용하며 화학물질이나 금속,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수공구입니다. 줄입니다. 기계 가공이나 레이저 가공이 된 모재에 생긴 벌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줄의 거칠기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용접에서는 황삭줄을 주로 사용합니다. 치핑 해머입니다. 한쪽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일자 정처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 이후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나 스펙터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와이어 브러쉬입니다. 모재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나 산화막, 철판 보호용 피막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용접부의 산화막을 제거할 때는 스테인리스로 된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강철자입니다. 칫솔을 잴 때도 사용하고 용접 비드라인을 긋기 위한 기준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금긋기 바늘입니다. 금속의 표면에 선을 긋는 공구입니다. 그은 선은 가공 시 표시가 되므로 고든 자 등을 사용하여 똑바로 금긋기를 해야 합니다. 마그네틱 베이스입니다. 전기가 아닌 자석의 힘을 이용한 반영구 자석이며 레버를 회전시켜 자력을 온, 오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철판 모재를 고정하거나 모재 사이의 단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자정입니다. 용접 후 용접면에 달라붙어 있는 스펙터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볼핀 해머로 일자정의 머리를 쳐서 스펙터를 제거하며 스펙터를 제거할 때는 한 번의 해머질로 제거해야 합니다. G클램프입니다. 시험편의 간격을 맞춰주고 크기가 큰 구조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고정구입니다. 알파벳 G 형태로 생겼기에 G클램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니퍼입니다. 용접 와이어를 절단하거나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와이어를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 플라이어입니다. 용접 후 뜨거워진 모재를 잡고 이동해야 할 때 모재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계입니다. 대부분의 용접기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지만 실제 출력되는 전류값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측정용 공구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외측, 내측, 단차,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공구입니다. 표준형 이외 가는 홈, 홀 피치, 파이프 두께 등 측정물의 형상이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직각 자입니다. 구조물 제작 시 모재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용접 각장 게이지입니다. 용접의 필렛, 비드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입니다. 갭 게이지입니다. 두 표면 사이의 비드의 높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갭 게이지로 비드 제일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고 언더비드와 언더컷 측정이 가능합니다. 용접 토치입니다. GTAW 용접에 사용하는 토치 헤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텅스텐 전극봉을 비롯해 가스 노즐, 냉각수 자켓, 콜렛, 캡으로 구성되며 뒷부분은 손잡이, 그리고 토치에 연결되는 전력 케이블, 냉각수 튜브, 보호가스 호스로 구성됩니다. 텅스텐 전극봉은 재질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순수 텅스텐 봉과 토륨이 첨가된 텅스텐 봉이 있습니다. 순수 텅스텐 봉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용접에 사용됩니다. 토륨이 첨가된 텅스텐 봉은 적색이나 금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DC 전원을 사용해 용접할 때 사용합니다. 가스 노즐입니다. 재질에 따라 세라믹 노즐과 글라스 노즐로 구분합니다. 현장에서는 세라믹 노즐을 주로 사용하며 글라스 노즐은 잘 깨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가이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용접을 해야 할 때는 글라스 노즐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즐의 크기는 사용하는 텅스텐 전극봉 직경의 4에서 6배가 적당합니다. 컵 사이즈가 작으면 과열되어 잘 깨지고 너무 크면 보호가스 소모가 많으니 주의합니다. 보호가스는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이나 질소가스를 사용합니다. 보호가스는 순도가 중요하기에 보호가스에 습기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가스량은 5에서 10리터 퍼 미닛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용접 부위로 보호가스를 불어넣어주는 가스렌즈입니다. 전극 주위로 일정한 가스 흐름을 제공합니다. 토치 헤드 윗부분의 캡입니다. 롱캡과 숏캡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극봉의 길이가 150m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롱캡을 사용합니다. 숏캡은 150mm 길이의 전극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극봉을 절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접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숏캡을 사용합니다. GTAW 토치를 조립합니다. 가스렌즈를 머리 부분에 먼저 고정시켜줍니다. 전극봉을 잡아주는 콜렛척을 끼워줍니다. 콜렛척을 안에 끼운 다음 캡을 채워줍니다. 가스 노즐을 가스레인지에 고정시킵니다. 작업에 필요한 전극봉을 안쪽에 밀어넣고 캡을 조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전극봉을 넣을 때는 중심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텅스텐 전극은 전극 끝 형상에 따라 비드 형상이 달라집니다. 직류 전극성을 사용할 경우 끝을 뾰족하게 가공하지만 교류나 직류 역극성을 사용할 때는 끝을 둥글게 가공하거나 주로 연마 없이 사용합니다. CO2 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 교체 방법입니다. CO2 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와 플럭스 와이어 두 가지가 있으며 과제 중 와이어 교체 작업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토치 노즐을 분리하고
그 안에 팁을 해체합니다. 인슐레이터를 제거하고 가스 디퓨저를 제거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레버를 풀고 와이어를 제거합니다. 와이어는 니퍼를 사용해 끊어주면 됩니다. 토치 내부에 남아있는 와이어를 제거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와이어를 교체합니다. 와이어의 날카로운 부분을 와이어 송급 장치에 끼워줍니다. 삽입이 되고 나면 강압 스위치 밸브의 레버를 올려 고정시켜줍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인칭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칭이란 전기는 통하지 않고 와이어만 공급하는 기능입니다. 인칭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토치의 스위치를 눌러 공급하게 되면 전기가 공급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립 작업은 해체 작업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가스 디퓨저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인슐레이터를 체결합니다. 인슐레이터의 역할은 전기가 노즐까지 공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팁을 체결합니다. 팁은 와이어가 센터로 일정하게 나갈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즐을 체결합니다. 전동 공구입니다.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는 고속 회전하는 원반 형태의 날이나 원형 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전동 공구입니다. 사물의 표면을 긁어 이물질을 제거해 매끄럽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연상날과 간단한 절단 작업에 이용하는 절삭날, 면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이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컷브러시 등을 체결해 사용합니다. 용접 작업에서는 이음부 연결이나 이물질 제거, 비드 높이가 고르지 않은 곳을 가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는 고속 회전하는 물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업 중 날이 부러지거나 하면 튕긴 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회전체가 장갑, 옷깃 등에 말려들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용 용접봉 건조기입니다. SMAW 용접 작업 시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SMAW 용접에서 사용하는 용접봉은 4316에 철분이 함유된 저수소계를 사용합니다. 용착 금속 중에 수소량이 타 용접봉에 비하여 10분의 1 정도로 극소이며 아크가 약간 불안정합니다. 용접 시작부에 기공이 발생하기 쉬우나 내균열성이 제일 우수하고 중요 강도 부재에 주로 사용됩니다. 용접봉을 살펴보면 모재와 같거나 유사한 성질의 와이어 외부에 피복제가 씌워져 있습니다. 피복제 성분은 석회석이나 형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흡습성이 높습니다. 피복제에 물기가 많으면 용접 시 불량이 발생하므로 사용하기 전 300에서 350도 정도로 한두 시간 충분히 건조를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조된 용접봉 상태를 작업 중에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 휴대용 용접봉 건조기에 옮겨놓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번 시간 용접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수공구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